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메타버스 세상을 책임질 메타버스 어벤져스 캡틴 메타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의 의미를 가진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든 신조어로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합니다. 메타버스에는 공간 개념이 있고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보다 실제감을 더 느낄 수 있지요.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바타 성추행,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가상 세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메타버스 접속 기회로 인한 불평등 등의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었지요. 이에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3대 지향가치와 8가지 실천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 안전한 경험, 지속 가능한 번영이고 8대의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인데요. 23년에는 이러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메타버스 개발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윤리조항, 즉 실천윤리를 개발하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작주체들이 지켜야 할 실천윤리 조항에 관해 원칙별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에 해당되는 창작주체의 실천윤리 조항에는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창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스스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메타버스 창작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창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메타버스에서의 나를 통해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메타버스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립하여 그에 맞추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율성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윤리 조항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작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표현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창작 윤리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창작물이 창작 윤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메타버스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고 우호적인 자세로 소통하며 경제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호혜성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윤리 조항에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상호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안전한 소통과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방적, 우호적,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주체에게 사회적,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생활 존중입니다.
사생활 존중은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개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타인의 사생활과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 존중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 윤리 조항에는 메타버스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현실 세계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자신의 창작 활동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 시 사회적 거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사적 공간을 이용한 창작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해 타인에게 소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혼자 있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메타버스에서 의도된 목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 창작 활동 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가 지나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관련 법령과 메타버스 공급 주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란 메타버스에서의 원칙과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기회와 절차, 결과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 윤리 조항에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활동이 공정한 메타버스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법령과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의 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공정한 메타버스를 위해 공급 주체와 이용 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 및 공유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법령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한 창작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메타버스에서 수집된 정보로 가치를 창출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 윤리 조항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또는 창작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 및 타인의 활동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메타버스에서의 창작 관련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보 제공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정보를 창작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은 메타버스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편견이나 차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포용성에 해당되는 창작 주체의 실천 윤리 조항에는 메타버스에서 창작 활동 시 생명과 인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특정 이념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창작 주체는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창작물의 포용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은
메타버스에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책임성에 해당되는 창작주체의 실천윤리 조항에는 창작활동을 통해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고 미래 세대와 인류 공동체 지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공급 주체와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창작 활동 시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선량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메타버스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창작자로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셨죠? 여러분 모두 잘 실천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메타버스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메타버스 어벤져스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만 믿고 다시 메타버스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